가족여행을 가야 할 3월달, 4월달, 5월달 아니겠습니까? 타보고 싶었던 올란도 매직. 그 차가 바로 이 녀석입니다. 정말 어떨까? 가격 대비 성능이 나쁜지 아니면 그저 그런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. 사실은 약간 박스카 형태를 띄고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 소울이나 니산의 큐브 그걸 조금 더 키워놓은 이 쉐보레 올란도는 이제 직선으로 쫙 빼주면서 굉장히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굉장히 근데 디자인이 막 엄청난 세련된 스타일이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. 보면 볼수록 멋있어지는 계속 봐야만 좋아지는 뒷모습은 뭐 독특함 뭐 있을까요? 스페셜한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. 굉장히 노멀하지만 갖출 건 다 갖춘. 사실 이건 7인승으로 돼 있습니다. 그리고 뒷좌석까지 사실 트렁크 공간을 다 먹어서 사실 열면 어떻게 될까요? 쫙 자연스럽게 쫙 올라가야 되는데 뻑뻑하네. 뻑뻑해. 자,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이게 좌석이 있어서 뭐 짐을 뭐 놓을 수가 없어요. 짐이 있다 하면 이걸 가가 당기면 아주 겸손 모드로 바로 바뀝니다. 이게 괜찮네. 이게 고개가 딱 떨어집니다. 아이 새끼 봐봐 딱 얘도 완전 플랫하게 아주 평평하게 해서 넓은 공간이 됩니다. 아 이게 아이디어가 많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. 과연 어떻게 들어가 이 작은 차가. 일단 그거를 한 다음에 근데 비밀이 있습니다. 이렇게 싹 하면 이렇게 앉으면 됩니다. 그리고 170 이상부터는 굉장히 불편함을 감수하고 가야 돼. 만약에 2시간 이상 가면은 욕 나올 정도로 좁은 공간이긴 하네. 운전감 같은 경우는 딱 처음 스타트 눌렀을 때의 디젤 소리가 기분 좋게 사운드는 기분 좋은 사운드가 나옵니다. 시끄럽지 않습니다. 60km 이상 가면서부터는 거의 소음이 들지 않습니다. 그리고 가속력도 굉장히 상당히 좋게 빼주고 있습니다. 쭉 밟은 대로 쭉 쳐주는 아마 토크가 지금 36점대가 나오거든요. 근데 그 정도의 토크면 순간적인 힘으로 빡! 가격 대비 성능기는 좀 좋다라는 생각을 가속 능력에서 일단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주행 능력은 뭐 고속 주행에서는 뭐 그냥 부드럽게 빠져주고 한 120km 정도 이상 올라가니까 품절음이 들린다는 서스펜션 자체는 이 핸들링 부드러운 거 내가 원하는 만큼의 그런 느낌으로 서스펜션이 움직여주는 것보다는 약간 더 울렁울렁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.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딱 표준 네 맞는 MPV라고 멀티 뭐 다목적 차량이라는 뭐 그 뜻이 그 뜻 아니겠습니까? 저는 그걸 배제하고 어쨌든 SUV 차량으로서의 올란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상당히 주행 퍼포먼스에서는 제가 굉장히 좋은 점수를 줄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팍 옵니다. 이 운전석 자체가 높지 않아서 SUV 차량 굉장히 높아서 이렇게 어떤 큰 느낌 시야는 크게 확보하면서도 낮은 세단 같지도 않고 SUV의 중간 그런 위치에 운전석 위치에 있어서 나름대로 괜찮습니다. 그리고 센터페이셔 자체도 어떤 개념을 갖고 만든 것 같지는 않아요. 사실은 그냥 단순하게 쫙 뽑은 것 같아요. 일자형으로 변속기 자체는 역시 드르륵드르륵 제가 누차 얘기하는 드르륵드르륵 그런 개념으로 해놨는데 부드럽게 올라갔다 부드럽게 나와서 뭐 운전하는 데는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. 그리고 운전하다 보면 저도 늘 갑자기 놀랄 때가 있습니다. 옆에 볼 때 이제 차선 변경할 때 특히 이제 뒤차 사각지대가 있어요. 사이드 미러에서 보는. 근데 이건 사실은 오래전에 다른 브랜드에서는 많이 나왔던 기능인데 너무 작아요. 너무 멀어요.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. 단점. 그리고 그럼 어쨌든 있으니까 편한데 좀 조작하기가 직관적이지가 않아요. 사실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해야 알 수 있는 저희가 한참 공부했어요. 데스티네이션, 내비, 컨피그 이걸 아니 우리 아버지가 보면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? 다 영어로 돼 있어.
영어로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. 여기 한국이야. 내가 짧지만 강렬한 이 올란도 디젤의 한번 힘과 어떤 코너링 한번 해봤습니다. 그런데 나름대로 잘 버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2014년형을 하루 동안 타봤는데요. 나름대로 괜찮다라는 느낌을 많이 가졌습니다. 이 가격에 이 성능 굉장히 좋습니다.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태울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. 올란도 매직일 과연 부릴 수 있을지 여러분들 아마 차 살 때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든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. 지금까지 올란도 2014년형 디젤 버전이었습니다. 여러분 감사하고요. 여러분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차량으로 멋있게 다가오겠습니다. 혹시 모릅니다. 슈퍼맨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슈퍼맨!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